네, 안녕하세요. 일산에서 오브리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오브리킴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예전에 제가 그 펜타토닉 스케일을 가지고 코드처럼 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.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치면 된다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드렸었어요. 혹시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. 그래서 오늘은 2부 순서로 펜타토닉을 코드처럼 치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즉흥으로 솔로를 치다가 어떤 코드처럼 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이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예전에 했던 영상을 보시면 A마이너 펜타토닉, C메이저 펜타토닉에서 5번 타입에서 1, 2번 줄을 치면 일종의 코드처럼 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. 그리고 1번 펜타토닉에서도 1번 줄을 치면 이렇게 된대죠. 그리고 3번 펜타토닉도, 2번 펜타토닉이죠. 여기도 이렇게 친다고 했고, 3번 또 마찬가지죠. 이렇게요. 그리고 4번 펜타토닉, 5번 펜타토닉은 다시 돌아오죠. 자, 요걸 가지고 코드처럼 친다고 했었던 것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, 한번 그것을 한 번만 살짝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요. 오늘은 좀 더 다른 색다르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펜타토닉에서 여러분들 요렇게 치는 거, 요렇게 치는 것을 연습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을 건데요.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, 요렇게 진행을 한다면 요음도 펜타고 요음도 펜타고 요것도 다 펜타라는 거죠. 그러면 어떤 음이든 뭐 화성학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가정 아래서 요렇게 쳐도 되고 요렇게 쳐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 이쪽에서 한번 봅시다. 요걸 칠 수 있겠지만 순간 요렇게도 칠 수 있겠죠. 일종의 이 파워코드가 될 수도 있죠. 요렇게 특별하게 어떤 재미를 위해서 약간 불협 같지만 이런 것들을 연출할 때도 쓰일 수 있겠죠.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. 이것도 약간 연출하는 느낌으로. 자, 그 다음 요 부분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지만 이거를 이렇게 칠 수 있겠죠. 또 요렇게도 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치고 이런 것을 요렇게 치거나 요렇게도 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한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주는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의 C 키 곡의 코드 진행은 저는 잘 모릅니다. 코드 진행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로 애드립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. C 메이저 펜타로요. 한번 가볼까요? 일단은 먼저 C 메이저 펜타로 한번 오브리를 해볼게요. 활용한다는 거죠.
8번 펜타로 가볼게요. 그렇겠지만 우리는 묘한 느낌 주기 위해서 3번 펜타 코드 펜타토닉 코드 거기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. 그 다음 3번 펜타 가볼게요. 거기도 마찬가지고 요를 가죠.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요런 식으로 요게 진행되고 요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죠. 그 다음 4번 펜타 여기서 도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. 한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요. 그래서 펜타토닉을 코드처럼 친다. 네, 펜타토닉을 코드처럼 친다라는 개념은 일종의 우리가 펜타토닉의 구성음은 모든 곡에 이 모든 곡이라기보다는 어떤 곡에 있어서 어떤 코드에든지 펜타토닉을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착안한 아이템이 이것을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친다면 코드처럼 들릴 것이고, 우리가 오브리를 할 때 오브리 중간중간마다 약간의 어떤 멜로디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코드적인 느낌으로 강하게 빡 줄 때 아무 코드나 만약에 치게 되면, 특히 음 3개 이상으로 치게 되면 소리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코드 두 개를 같이 치면서 어떤 울림을 극대화한다라는 느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팁을 정리를 해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타토닉 5번에서
이 부분에서 1번, 2번 줄이 가장 솔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오브리 할 수도 있고 옆으로도 오브리 코드를 할 수 있다. 1번 펜타토닉에서도 위아래 할 수 있고 횡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2번 펜타토닉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이것도 기본형으로 참고하시고요. 이걸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갖고요. 실제적인 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오브리를 하는 것은 이걸 외워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도 듣기에 나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이라든지 경험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어떤 라인들을 즉흥적으로 우리가 연주를 할 때가 분명히 와요. 그러면 이거를 외워서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손 가는 대로 오브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이 코드적인 느낌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젊은 분들은 아니고 4, 50대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신데 대체적으로 펜타토닉 스케일은 아시고 이렇게 악보는 잘 보기 좀 많이 힘드시고 근데 대부분 음악을 전공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악보를 보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좋고 악보를 보고 쳤다고 하더라도 그 곡이 내 것이 되지는 않거든요.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. 펜타토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여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을 1, 2번 줄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같이 쳐서 코드처럼 치기도 하는 게 일부였다면 이번엔 대각선으로 치는 것도 코드처럼 칠 수 있다가 이번에 2부 시리즈입니다.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펜타토닉으로 오브리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식 전환을 해서 즉흥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영상으로는 충분히 어떤 역할을 다 했던 거라고 믿고요. 저의 구독은 좀 무료입니다.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해주시고요. 구독해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안 됐다면 뭐 조금 안 됐더라 하더라도 구독해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